유비 씨, 김유비 씨. 어디 가니? 상관하실 거 없잖아요. 못난 놈.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이제 잘난 아들 생기셨잖아요. 그러니까 저같이 못난 놈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. 너 정말 끝까지 날 실망시킬 거냐? 제가 언제 아버지 만족시켜드린 적 있어요? 일관성 있고 좋잖아요. 너 그 아가씨 찾으러 가니? 가지 마라. 한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짓이야. 누가 한 형제예요? 가지 마. 그 아가씨도 너희 두 사람이 형제인 거 알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난 거야. 그러니까 너도 포기해. 그래서 걔가 그것 때문에 떠난 거라고요? 건희야! 건희야! 너 지금 떠나면 회사가 뭐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! 건희야! 건희! 아... 가지 마라 이놈아. 유빈 씨. 김유빈 씨. 유빈 씨, 이러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어요? 난 항상 유빈 씨 힘들게만 하는군요. 미안해요.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할 수 있게 일어나요. 일어나요. 그 자식은 나랑 싸우기 싫어서 널 버렸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야. 그 자식이 형이든 뭐든 난 상관 안 해. 김유빈, 기다려. 실장님, 저 때문에 여태 여기 계신 거예요? 죄송해요. 더 누워있어요. 괜찮아요. 유빈 씨, 괜찮지 않아요. 미안해요. 바보 같은 나 몰랑 그 약속을 지키.
인생의 전부였던 그댈 보냈죠. 그날 이후로 난 늘 미안하게 지내요. 단 하루라도 난 그댈 잊을까 걱정하면서 그대 없이 가끔이라도 웃으며 살아가는 나를 깨닫는 게 재수없죠. 하이티 원주민들은 라군의 별이 많이 비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데요.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. 별들이 많던 날 밤에 소원을 빌었어요. 실장님 보게 해달라고. 한 번만 더 실장님 보게 해달라고요. 별들이 내 소원을 듣고 실장님을 보내줬나 봐요. 근데 별들이 주는 선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. 실장님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. 실장님하고 좋은 추억 오래오래 간직할게요. 타이티 지사 사람하고 미팅하고 내일 첫 비행기로 돌아가겠습니다. 그럼 서울 가서 뵙겠습니다. 혼자 남아서 외롭지 않겠어요? 저 혼자 아니에요. 여기 친구들도 많고요. 손님들한테 인기도 많아요. 제가 인물이 좀 받쳐지잖아요. 타이티에서 1박하시고 내일 서울 가신다셨죠? 네. 얼른 타세요. 공항 늦으면 오늘 타이티 못 가세요. 알렉스? This guest is getting on board. Please prepare for his departure. Okay. 그럼 안녕히 하세요. 아프지 말아요. 내가 얼마나 모진 놈인지 당신을 통해 알게 되는군요. 당신 혼자 여기 두고 떠나는 내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. 미안해요.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그것도 미안해요. 누이야, 우리 실장님 가셨어. 그냥 가실 줄 알고 있었고 가셔야 되는 거 당연한데 나 왜 이렇게 섭섭한 걸까?
별 보면서 처음 소원 빌었을 때는 그냥 얼굴 한 번만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실장님 배우광으로 돌아섰을 때 실장님이 내 이름 불러주길 간절히 바랬어. 근데 그냥 가셨어. 이게 현실인가 봐.